그렇게 할 거라서 그냥 뷰러만 하고. 朝起きたら今日はちょっと天気も良かったので今日は久しぶりにちょっとお出かけをし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 제가 뭐 지금 화장을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라미네이트를 했잖아요. 이빨, 치아를. 원래 교정을 했기 때문에 치아가 막 삐뚤삐뚤하거나 그런 건 아니긴 했었는데 약간 뭐라고 하지? 좀 정리된 느낌? 그래서 예전에는 웃을 때 약간 조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치아 다 보이고 웃어도 뭔가 되게 깔끔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다들 근데 라미네이트라 그러면 막 치아 다 깎아내고 막 그렇게 하는 대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치아 깎지도 않고 그냥 위에다가 붙인 거라가지고 요즘 근데 연예인들이나 대부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라피로는 삭제하고 한 그런 수술? 시술? 좀 불안하신 분들은 세라피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 진짜 화장하는 게 제일 귀찮은 것 같다. 그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귀신도 아니고 진짜 귀신 같지 않아요? 얼굴 다 얼고 입술 다 얼고 진짜 단발머리 너무 하고 싶어요. 요즘에 단발머리 진짜 하고 싶은데 내가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작년에 서른 되기 전까지는 단발머리 안 할 거라고. 근데 요즘 너무 단발이 땡겨. 그냥 확 질러버릴까? 오늘은 속눈썹 안 붙일 거라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거라서 그냥 뷰러만 하고 이제 화장은 대충 다 끝났으니까 옷 갈아입고 해지기 전에 잠깐 산책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옷을 좀 봄스럽게 입고 싶긴 했는데 겨울 이후로 옷을 한 벌도 안 사가지고 봄옷을 한 벌도 안 사가지고 입을 게 없네. 뭐 집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옷을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니트 입고 황상하는 반지랑 목걸이랑 시계 차고 이 시계가 요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계인데 노드 그린이라고 이게 덴마크였나? 스위스였나? 유럽 브랜드인데 아, 오늘 청바지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이게 퀄리티도 좋지만 이게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끈을 바꿔 끼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끈만 다른 거 사면은 다른 시계가 돼.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청바지를 입을 거니까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아마 갈색을 꼈을 거예요. 그때는 좀 약간 포멀하게 입었어가지고 갈색을 했는데 오늘은 청바지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항상 알이 되게 조그만 것만 끼다가 오랜만에 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청바지랑 깔맞춤. 자, 이제 나갈 준비도 다 했으니까 오랜만에 3주 만에 외출을 나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예쁘다.
같이 문 닫았네요. 사람 많다. 전부 마스크 쓰고 있긴 한데. 술 냄새. 평화롭다 진짜. 대화다네. 샌드위치를 좀 먹을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 저기 앉으면 되겠다. 나는 혼자 쓸쓸히 이거를 집에 처박혀서 또 비행기 영상이나 봤겠지. 진짜 일본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약간 평화로운 영화 같은 그런 평화로운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긴 해. 근데 정말 예쁘기는 진짜 예뻐요. 일본은 5시만 되면은 이렇게 방송? 약간 그런 거 해요. 거리도 좀 멀리 둘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기분 전환 겸. 근데 이렇게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서 살짝 쪽팔리긴 한데.
좀 추웠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좀 따뜻한 것 같긴 해요.